제일 먼저 많이 달렸던 댓글들은 임지은이 왜였어. 그렇지. 진짜로. 왜? 그러다가 고명한 비밀 재벌설, 고명한 병강세설. 그래 있었잖아. 아. 이거 말고는 임지은 이렇게. 본부 아니라면. 본부 아니라면 뭐냐. 왜?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도마? 이거는 이제 제가 엄청 오래되고 이거는 이걸로 회도 엄청 다 뜨고. 이 도마는 뭐냐면 이 도마 때문에 사실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됐다. 아. 결혼하게 됐다. 아. 이 도마 때문에? 네. 무슨 말이야? 뭐 협박을 하신 거야? 아니, 내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언제 나랑 결혼하려고 뭐 마음을 먹었냐. 어. 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아내가 좋아했던 게 이제 뭐 낚시를 가든가 이러면 나는 낚시를 가면 거기서 잡아가지고 바로 손질을 해가지고 그 바닷가 그 등대 옆에 방파제에서 알리오 올리오를 막 그 재료를 넣어가지고 바로 해줘. 그래서 이 도마에다가 그걸로 썰고 커피도 나는 원두를 직접 가져가서 갈아 그라인더로 갈아서 드리퍼 가져가서 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에 그 먹었던 그 잊을 수가 없어. 아, 그 파스타와 커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제 요리를 잘하니까 이 도마만 보면 요리로 가봤네. 그렇지. 아, 요리로 가봤어. 요리로 가봤어. 그러니까 내가 2014. 어? 아, 계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계셨어요? 김감인가 김감인가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 뭐야 두 분이 커플!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그렇구나 커플 커플 센터네. 아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도마 얘기. 이게 말렸다고. 근데 마침 잘 오셨다. 왜냐면 고명환이 얘기하는 거랑 이거를 또 진짜 현장에 있었던 바라이팅이 맞는지. 이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데 맞습니까? 네 뭐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 연애할 때 네. 워낙 아시다시피 요리 잘하는데. 네. 정말 제가 신세계를 많이 맛봤죠. 막. 아, 정말 각가지 요리들을 여행 진짜? 다니면서 많이 해줬고. 다른 요식업 다 망하고 연애 사업만 지금 잘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요리가 엄청 내가 늘었어. 그래서 내가 요리를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은 사심을 가져야 된다. 아, 어? 그래서 이걸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연애할 때 요리가 너무 늘었어. 그 떡볶이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이제 떡볶이 맛집을 다 찾아놓고 어디가 유명하다는데 그거 먹으러 갈래? 이러면 떡볶이 먹으러 간다 그러면 무조건 나와. 그냥 편하게 나갔었는데 떡볶이 먹다가 이제 자주 만나다가 정이? 아 정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하나씩. 정말 천천히 이렇게 손가락 해서. 플러팅을 이렇게 해서 플러팅을. 아 맛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두 개 내가 너무 경계하는데 진짜 한 세 번 만날 때쯤에 손가락이 겨우 한 개 넘어. 잠깐만 이거 어느 책에 나오는 거야? 이거야 안 나와요. 이거 싸워라. 나는 좀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좀 서두름이 없었어. 그러니까 비웃는 것 같은데. 이 비웃음은 너무 안 서둘렀다는 거야. 아유, 정말. 안 서둘러서 우리가 중간에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헤어졌어? 아니 내가 왜냐면 친구로 지내다가 연애한 지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루는 나보고 원래 술을 못 마시거든요. 거의. 잠깐 나와봐요. 가자고. 그래도 거기 들어가더니 여기 술 먼저 주세요 이러더니. 급했네. 소주를 딱 받잖아. 그러더니 나한테 건배를 딱 하죠. 그래서 정말. 한 잔을 탁 마셔. 그러더니 또 한 잔을 또 따르더라고. 응. 그런데 다시 또 나보고 건배를 하지. 그래갖고 딱 해서 딱 마시더니 응. 우리 결혼하자 이런 거야. 우리 결혼하자 이런 거야. 딱 내려놓고 우와. 두 잔 먹고. 와, 근데 멋있다. 언니 걸크력이 아니야? 언니 정말 박력 있다. 말 그대로? 아니 근데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이 사람만 보고 아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기도 차기도 했었고 그동안 만났던 남자친구와는 뭐 달랐어요? 많은 다르기도 했고 결혼하겠다고 집에도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빨리 그게 성사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밀었어? 예, 아니 그리고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프로포즈하고 제가 다시 찼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안쪽이요? 네? 그래서 헤어졌어요. 안쪽이요? 네? 프로포즈하고 내가 2년, 거의 2년을 내가
리액션이 없었던 거야. 왜 그랬어? 근데 나는 이 너도 경우는, 좋아했잖아. 아니 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 결혼 준비를? 그럼 말은 해. 그러니까 뭘, 뭘 준비하고 있었어? 예를 들면 집을 사고 있었어. 근데 말을 하진 않았어. 말을 해야지. 말을 아니, 혼자만 계획했구만. 근데 결국은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다시 만났어요. 3년 후에. 3년 헤어져 있었어. 진짜 헤어진 게 맞네요? 이거 어떻게 다시 만났어요, 진짜? 2011년 12월 31일 날. 3년 만에. 대낮에 갑자기 그 유명한 문자. 뭐 해? 자니? 뭐 해? 뭐 해? 진짜 뭐 해라고 그랬어? 3년 만에. 우와. 낮에 한 2시쯤에. 근데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언니 지 맘대로 사셔. 지 맘대로 사셔. 결혼하자 뭐 했다가 야 헤어져 했다가 뭐해 뭐 왜 그런 문자 보냈어요? 그때 제 친구가 같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혼자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해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나는 그런 줄 너 교회 안 갈래 같이? 나는 막 너무 좋은 거야 3년 만에. 그래갖고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래! 라고 해가지고 바로 대답하고 바로 교회 왔어요. 바로 갔어 그냥. 그날 보니까 너무 또 보니까 좋은 거야. 토요일 날 보니까 그래갖고 금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도 오고 한 5개월 정도 지났나? 그렇게 계속 붙어 다녔어.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뭐야? 다시 사귀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빠는 왜 말이 없어? 의견이 뭐가? 의견이 아니 다시 사귀어보려고 했지.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이유는 왜 언니가 다 했어. 널 다시 보고 싶어서야 랄지. 아니 근데 나는 서두르지 않았어. 아씨. 장사에 실고 나발이고 집어쳐라 진짜. 연애사, 연애사 답답하다 진짜 너도. 진짜 지은 씨 아니면 너는 그래. 넌 아직도 그냥 우리랑 같이 놀고 있었어. 그래. 결혼 소식이 났을 때 다들 임지은 씨가 미치는 결혼을 하시는 아니 아니야 그런 거보다도 오빠 그 병강세설이 있었어. 고병환 재벌설. 재벌설. 아니, 제일 먼저 많이 달렸던 댓글들은 임지은이 왜였어. 그렇지. 진짜로. 왜? 그러다가 고명한 비밀 재벌설, 고명한 병강세설. 그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임지은 이렇게. 본거 아니라면. 본거 아니라면 뭐냐. 왜? 저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미고 싶은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좀 불안한 그때 뭐 조건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제일 최선의 신랑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야, 감동적이다 오빠. 오, 진짜 뭐 눈물 난다 명아. 눈물 나겠다 너. 울어. 근데 이게 뭐 훈훈한 얘기하지만 싸울 때도 좀 살벌하게 싸우시죠? 진짜 10주년인데 네. 우리 진짜 한 두 번 싸웠나? 두 번? 어떤 걸로 싸웠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미국 여행 갔을 때인데 네. 저희 신랑이 쇼핑을 1도 안 해요, 정말. 뭐 사는 거 안 좋아해요. 네, 네. 근데 미국 여행 갔는데 아울렛 같은 데 데려가서 가죠, 가야죠, 또. 제 걸 사겠다는 게 아니라 신랑 뭐 행사 같을 때 좀 깔끔한 변변한, 뭐 신발이라도 하나 하나만 보자 애원을 했는데 안 가주는 거예요. 왜 안 가? 너무 삐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내가 몇 시간을 해도 되고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은데 나는 저 끝에 커피숍에서 나는 3시간 이고 4시간 오빠 옷 사러 가자. 나는 3시간 이고 4시간 오빠 옷 사러 가자. 에라이 진짜. 에라이 사람아 진짜. 에라이 사람아 그냥 달려 어떡해. 에라이 사람아. 진짜. 아니 과정의 행복 몰라요 이 사람아? 과정이라고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우리는 과정이거든. 이해를 못해. 과정이 중요하거든. 뭐? 아니 과정의 행복 몰라요 이 사람아? 과정이라고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과정이라고요. 우리 과정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예. 하루 루틴이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 그래서 아우 이거부터 못하겠다. 6시에 그 내가 유튜브 올리는 게 있어. 있어. 긍정학원. 긍정학원.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외쳐. 2월 20 2일 K푸드의 1위가 됐다! 우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우린 받아들인다! 창의력이 저절로 발이 된다! 1점이다! 힘세게 모여쳐! 오빠!
그게 769일째야 오늘. 와, 769일째. 2년을 그럼 2년. 2년 넘게. 넘게 하셨네요. 네, 네, 네. 옆에서 보는 느낌은 어때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을 막 계속 한다 됐다 뭐 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어, 아 좀 오글오글하고. 오글오글하고 미쳤나 싶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루어지는 거 보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해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안 이루어진 거 하나 있어요. 뭐? 난 7시 이후에 아무것도 뭐요? 먹지 않는다. 나 소식한다 이게. 와 그거 안 써가지더라. 근데 이게 먹는 거는 우리 본능과 직결되어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오빠 옛날에 몸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헤어져서. 몸짱. 몸짱. 아, 몸짱, 몸짱. 몸짱. 헤어져서 뭐라도 해야겠다. 몸의 화풀이한 거. 어머 봐봐. 누가 명언이야? 합성한 것 같아. 둘 다? 아니야 저때 저랬어. 네. 아니 오른쪽도 너고 왼쪽도 너야? 어 어. 근데 어. 약간 표정도 근데 약간 살짝 개그맨이잖아. 아니야. 앞에 초반에 살 찍을 때 약간 되게 바보같이 했네. 어 약간. 근데 오빠 지금 봐라. 오빠 지금 10월 19일 얼굴이야. 아 지금?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빠. 너도 지금 아니, 10월 19일 느낌이야. 19일 느낌이야. 언니도 10월 19일이야. 야 이거 10월 19일. 다 10월 19일이야 지금. 오빠 여복 있어. 그래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그렇지. 괜찮은 건 알았지만 응. 지은 씨를 만나서 훨씬 더 살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인생에. 아, 여유도 좀 생기고. 그거는 어. 좀 맞아. 무던하게 어. 고명환의 인생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어. 이해하고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사실은.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 했냐고. 어. 오빠는 표현을 너무 못해. 반짝이는 작은 거 이런 거 선물했냐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오빠 한 게 없어. 프로포즈 어. 언니가 하고. 또 프로포즈 어. 언니가 하고. 봐봐 벌써 손 잡으시잖아. 아니 내가 그 결혼을 이제 10주년 딱 됐는데 내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주년 되고 해서 내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 영상 찍었어? 비행기 표인데 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어딘지 봐봐. 아. 내가 이렇게 크게 한번 해. 프라하다. 예약한 거 이거?